풍선을 통해서 이제 북한 내부에 그 삐라를 보내는 것은 이제 그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고요. 이제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을 통해서 그 레디오를 이제 대량으로 북한에 이제 유포시키는 것. 이것도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.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전자 기기들이 발달로 인해서 MP3 이제 있습니다. MP3는 이제 정보가 이제 어떤 녹음이 되고 또 이제 라디오 기능도 추가된 이제 그런 MP3를 이제 대량으로 또 북한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은 MP4가 있습니다. 이거는 영상으로 이제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듣는 것보다는 또 눈으로 보는 게또 시각적인 효과가 또 크기 때문에 그이 서방 세계의 영화들을 이제 거기다 많이 이제 그 입력을 해서 그 MP4를 이제 북한에 들여보내면 그 자체가 이제 북한의 영상물들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휴대전화를 이제 북한에 또 대량으로 유입시켜서 이 내부의 정보가 북한으로 이제 흘러나오게 하고 또 정보가 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한 그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그 접촉이 되고 이 수단들이 더 이제 확대가 되면 이제 북한 체제 변화도 상당히 이제 그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. 북한 정권이 공개적으로 협박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. 제가 또 협박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어떤 불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있지만 이제 북한 내부의 그 주민들이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활동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우리를 협박한다고 해도 그 불안감은 이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우리가 활동 여부에 따라서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권이 협박할수록 우리는 더 반발해야 되겠다, 더 노력해야 되겠다,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